유튜브 최초 개사동화인 뮤직 옛날 좀 전에 제11탄 실방 안에서 편 낭만 중령 유튜브 일대기 옛날 좀 전에 지난 줄거리 낭만 중령은 유튜브 생활 6개월여 만에 다양한 개사곡들로 구독자 1200명이 넘는 개사 유튜버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그는 그의 댓글인 천연 기념물을 무기로 개사 천재, 개사 달인, 개사 장인 등의 여러 수식어들을 이끌어내며 그의 개사곡에서 많은 유튜버 분들의 일상과 노고를 대변하여 응원을 하게 되면서 유튜버 경력 개사 분야를 독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때는 바야흐로 2020년 8월의 어느 초순 그는 유튜브에서 개사 유튜버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바램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실방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며 유튜버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서 유튜버분들을 응원하게 되고 편하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개사하게 되면서 낭만중령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버를 대변해서 개사를 하더라 라는 평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는 약 30여 곡의 개사곡들로 실방 활동을 펼치며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개사에 담아서 녹여내게 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싹스리의 여름 안에서를 개사하여 실방 안에서를 발표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사가 되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언제나 유익한 실방이 여기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유친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낭중과 시원한 개사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실방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유친이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좋아요. 그래 너는 찐팬 구독자.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에 네 얼굴 나 더 이상 뭘 바라겠니. 이 낭중 실방 안에서 너와 나 여기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유튜브 우리를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유친이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좋아요. 그래 너는 충성 구독자. 요 break it down 싹들이 come on 예 hom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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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yeah. 더 이상 싫어요 없는 걸 지금 행복한 너와 나 실방 안에 우린 서로가 찐팬이란 걸 알아. 실방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노래한 너는 낭만중령 노래방. 실방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찐팬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노래한 내 나는 낭중 노래방. 너는 찐팬 구독자. 난 유친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유친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화제의 영상. 그럼 한번 직접 시청해 볼까요? 파도 소리가 막 들려요. 싹쓸이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우찐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여름 안에서, 낭만 중령의 실방 안에서 이렇게 개사해서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옛날 좀 전에 종방 안내, 그리고 다음 시리즈 예고, 그간 개사 동화인 뮤직을 시청해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1탄부터 11탄에 이르면서 여러 개사곡들을 가지고 개사동화를 이어오며 저희 유튜브 일대기도 소개해드리고 여러 유튜버님들을 진심으로 대변해서 응원도 해드렸는데, 다음 편부터는 개사 대백과 사전으로 개사 노래를 한 곡씩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코너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개사 대백과 사전도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랑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유튜브 최초 개사 대백과 사전 다음 편 제 12탄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 낭만 중령 유튜브 파티 개사 동화 시리즈의 성원에 힘입어 날개를 단 낭만 중령은 각종 실방에서 그의 탄탄한 개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유친과 구독자님들께 대놓고 개사곡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 출발을 한 낭중이 드디어 실시간 방송 때 그의 개사곡들을 한 곡씩 공개하며 새로운 코너인 개사 대백과 사전을 통해서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를 개사하여 발표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 낭만 중령의 유튜브 파티 유튜브란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한 분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영상들을 채널에 뿌리며 살지. 유친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실방은 지금이야. 유튜브 파티. 유튜브 파티. 낭중이란 실방 열고서 무엇을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채창끌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구독은 숫자, 마음은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하지만 더 이상 싫어요.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실방아. 좋아요 필수. 후원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실방은 소통의 파티일 뿐이야. 다가올 굳이 두렵지 않아. 유튜브 파티. 유튜브 파티.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구독자 줄어갔지만 그 경험들 눈이 부시면서도 소중한 경험이야. 구독은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하지만 더 이상 싫어요. 안녕. 왔다가 한 번의 실방아. 좋아요 필수. 후원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실방은 소통의 파티일 뿐이야. 다가올 붙이 두렵지 않아. 유튜브 파티. 유튜브 파티. 2020년 8월 16일 개사쟁이 낭만 중령 안방 노래방 개칭된 낭만 중령 개사 노래방. 여러분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